안녕하십니까. 남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0번째 강의로 불교 62경과 윤회, 삼세와 봉견과 말견이라는 제목으로 무명년 강의, 주역 강의, 미래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2000회의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2000회의 유튜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몇년된것 같은데, 명리학을 지난번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리학은 한 2000회 정도 찍으면은 전체적인 어떤 법칙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오늘 2000회가 되었지만은 2000회로서 명리학의 모든 법칙을 명쾌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략을 끝나고 난 다음에 주역에 관련되어서 주역의 64개와 그 다음 제사전이라든가 공자 12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했었는데 그 기간을 좀더 늦추고 주역을 좀더이 고급 단계에서의 이야기 될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주역으로 이제 틀을 바꿔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00회의 어떤 그거로서 이게 그 생명의 윤회와 관련되어서 어떤 그런 불교의 교리와 생명의 윤회가 어떻게 그리고 서양에서의 헬레니즘이라든지 기독교에서의 어떤 영원 불멸의 사상과 어떻게 이게 생명의 윤회가 어떻게 이게 불교의 교리와 결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설법 이전에 존재했던 그런 이 외도들, 그러니까 정말 다른 부처님의 설법과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 이론들에 대해 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그게 모아보니까 총 62개의 사상과 이론이 집대성이 됐습니다. 이 62개의 어떤 어떤 사상과 이론을 다른 말로 62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2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62견을 우리가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는 삼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거와 현재의 미래, 즉 말해서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삶 이렇게 기본이다 이렇게 해서 삼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세로서 인간의 존재의 윤회를 밝히는 그래서 삼세라는 것은 전생, 과거의 전생, 그 다음째 현재의 현생, 그리고 미래의 내생 다가올 내자를 써서 내생을 우리가 이 내생을 알므로써 이 윤회를 통한 어떤 그러한 생각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 이런 것들이 이 불교 경전화해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 설법하고 답을 하시는. 어떤 이러한 것들로서 경전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62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걸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용어가 되는 상크리스트로서 겁이라는 단어는 칼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파가 겁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우주를 창조해서 우주가 소멸되는 시간까지의 그 기간, 한 우주가 창조되어서 소멸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것이 또한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한 겁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더 단순하게 좀더 이게 겁의 의미를 접근을 하면은 낮과 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낮과 밤이 끝없이 지속되는 현상, 이것이 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대인들한테 좀더 이게 겁이라는 의미가 너무 크고 너무 막뭐뭐 몇백 억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가 너무 큰 단위가 되니까 좀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한 사람의 출생과 죽음을 맞는 기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좀 이야기가 설명이 이해가 좀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윤회로서 끝없이 반복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과정, 그러니까 무수한 존재로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 모습을 바꿔가면서 끝없이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급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견의 이첫 번째 이게 뭐두 가지로 나누는데, 62견의 첫 번째 이 사상은 봉급 봉견 이렇게 해서 18견이 여기에서 모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8개의 어떤 그런 사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8견에서 봉급 봉견으로 이게 제목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생경입니다. 정말서 과거생을 의미한다. 정말서 과거를 의미한다. 이게 봉급이다. 그래서 현생 이전의 생, 그러니까 전생에서의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생의 기억들, 전생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해서 윤회의 이론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봉급 봉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생을 네 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사상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윤회에 대한 삶과 이 영생불멸의 어떤 삶의 순환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작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미래작용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과거가 있으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원리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생에 대한 이게 알미 존재한다 이라면은 반드시 내생에 대한 안도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에 대한 알미, 이것이 사상으로 직결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견, 말급, 말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급, 말견이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사상이 44개의 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이게 그 봉급, 봉견하고 말견, 말급, 말견하고 말이 헷갈립니다. 급 말견하고 18개 44개 합해서 62견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도에서 부처님 설법 이전의 경전으로서 외도로서 62견이 존재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존재 이야기를 특별한 그 견으로서 존재하지 않, 정말 사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생이라는 것은 전생에 연결점이 되는 것이고, 현생은 또한 내생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생이라는 것은 양쪽이 이렇게 다 얼버무려가지고 중간 위치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다 설명이 되니까 현생에 대해서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급이다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봉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말급이라는 것은 미래의 삶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현재의 삶, 다음에 다가오는 앞으로의 내생을 의미한다. 앞으로 태어날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 이후에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는 다음 생을 의미한다. 이게 말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견이라는 것은 이러한 내생에서 삶을 이제 전생과 현생에서 추론해서 여기에서 윤회를 우리가 이론을 이제 증명을 하는, 밝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알매 작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항론은 사상론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일상론은, 첫 번째 사항론은 인간이 과거에서 일시급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급. 무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를 들면 단세포로 출발했다 이러면은 일시급의 삶을 사는 과정은 무한한 삶을 거쳐서 하나의 존재로서, 서서히 하나의 존재로서, 인간의 존재로서 완성되어 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동물도 지나고, 식물도 지나고, 다양한 존재의 형태를 지나서 현재의 인간의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론은 인간이 과거의 20급의 삶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이 맑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야 되는 것이, 혼탁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맑고 투명해야만이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자체의 자취를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억급의 삶을 다 돌아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급의 삶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르면은 아직까지 덜 됐고, 다 기억을 할수 있는 삶에서 통을 했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과 우주가 영원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에 결론을 내린다. 이게 1단계입니다. 이상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상론은 이것 가지고는 초보 단계입니다. 그럼 22단계에 있어 가지고 1단계가 20급이면은 2단계가 되는 이상론에 도달하면은 40급의 삶을 꽃배기로 배로 살아가는 그 삶의 전체를 기억을 하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역시 자아와 우주라는 존재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서 영속되는 존재라는 결론을 도달하는 것. 이게 2단계입니다. 40급의 삶을 형성해서 산 다음에 그 다음째 다음 단계가 삼상론인데 삼상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80급의 삶을 사는 겁니다. 10에서 출발해서 현재 모습이 인간으로서 완성된 상태에서 80급의 삶을 윤회를 하는 겁니다. 끝없이 돌고 도는 겁니다. 80급의 삶을 기억을 간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생의 기억을 가지지 못합니다. 깨닫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전생의 기억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전생에 뭐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 깊은 그 잠재식 끄집어내기 위한 체면을 건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 역시도 불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상태에서 자기가 알아내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깨달은 의식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이게 80억급의 삶입니다. 80급의 삶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상태에서 자신과 우주가 영원 불멸의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80급의 삶을 산다. 이런 건 80급의 삶을 유대해서 도달하는 거다는 거. 그러니까 20, 40, 80. 이 상론이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면서 점점 더 성숙해진 돌려로 도달한다. 같아 보이는데 같지 않은 결론이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 맨 마지막에 사상론에 도달한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경험을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 살거나 죽거나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오로지 추론만으로서 생각만으로서 그때는 자신과 우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 끄집어낼 수가 있다.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이거는 이미 80급의 삶을 20, 40, 80의 삶의 순환을 겪은 상태, 삶과 죽음의 순환을 겪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도달했을 때는 그야말로 스스로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하지 말아도 통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누적될 대로 누적되고 축적될 대로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이 자신과 우주가 영원한 어떤 존재라는 것,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다. 이렇기 때문에 상론의 이 각 단계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 똑같은 결론 같아 보이지만은 그 단계별로 차이가 크게 존재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상은 영원 불멸에 이란 사상론은 내 자신과 우주가 영원 불멸이라는 사실은 이게 고대 이집트를 거쳐서 그 다음째 헬레니즘의 그리스 철학까지도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유대교로 넘어가고 헬레니즘 철학에서 서양 철학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이게 이제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제 뭐 여러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제 뭐 소크라테스 이런 쪽으로서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의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영혼 불멸설의 기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학설이. 그 다음째 유대교로 이집트를 통해서 유대교를 전달해서 초기 유대교가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그리스교로 넘어가서 그리스교의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영혼 불멸이라는 교리가 안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사상적 흐름을 이루어 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명과 죽음, 이것은 우리가 윤회의 과정입니다. 윤회의 과정이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론의 첫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과거의 일을 아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아는데 지나지 않는다. 정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 단계는. 그래서 과거의 일만 알고 미래는 앞은 모른다. 앞의 일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과거의 나를 되돌아봤을 때에 내가 과거가 계속 이어지니까 나는 결국은 영원 불멸의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1단계라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인식함으로써 내가 계속 이어지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 불멸의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이게 1단계다. 이게 첫 번째 상론이다. 그 다음 째두 번째 단계라는 것은 인간은 과거에 대한 의식보다는 미래에 대한 의식이 많습니다. 다음 생에 대한 의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 고성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태어날 장소, 시간 딱 정해집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아버지로 엄마로 해서 다음 생에서 태어난다는 게딱 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시 또 살아가야 될그 삶을 살아가야 될 어떤 과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아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그렇게 미래를 알므로써 미래가 역시 끝없이 이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정 말하자면 이때는 그것이 영원 불멸의 존재인 줄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성과 소멸의 존재라는 사실 또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면으로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면서 미래가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과거와 미래를 다 아는 겁니다. 이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생성되어서 소멸되는 현재 삶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또는 우주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이 우주는 존재할 것이고, 내가 죽어도 다음 생에서 내가 다음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서 이 우주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것이 각 단계별로 1, 2단계마다 다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과거와 미래를 다 아는 그러므로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존재로서의 과거와 미래와 그 다음째 내 현재 삶을 다 이해함으로써 내리는 3단계에서의 내 자신과 우주가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것, 영원 불멸이다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되면은 앞에 상론들을 다 취합하는 겁니다. 앞에 상론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던 이 단계에서는 이미 깨달은 단계로와 거의 같은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추론으로서 짐작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와 우주라는 존재는 이미, 이거는 사라질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역시도 마찬가지로 끝없이 태어나는 존재구나. 내가 지상에 태어나든지 다른 천상에 다른 존재로서 태어나든지 간에 끝없이 태어나는 존재구나. 추 없는 차원 속에서 밟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천번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현대인들은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의 삶이 단한 번의 삶이라는 사실을 계속 고집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럼 믿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본인의 그거니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한 번의 삶을 산업으로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의 삶, 내 인생은 한 번이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존재를 태어난다.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관계없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완전히 소멸된다. 이번 삶을 사면 나는 완전히 끝나버린다. 여러분은 육체로만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욕이 앞서는 겁니다. 몸뚱이만 생각하는 몸만 생각하는 거니까. 체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그냥 그 세계에서 머물고 싶은 겁니다. 거기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체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까지도 같이 들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존재 같으면은 하나의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구보다 더 잘할 겁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인생 사는 어떠냐?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괴롭히고 막 진짜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뒤탈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끝나면 그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편안을 갖고 마음을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모한 확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인생을 잘못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건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동서양의, 우리 동양의 철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양의 철학도 마찬가지고, 동양의 불교와 도교나, 그 다음째 뭐, 서양에서 기독교나, 뭐, 다른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들 전부 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상, 그 모두가 다가 여러분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과 사상은 영혼 불멸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윤회와 끝없는 이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아가야 될, 올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서 주어져 있는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이라는 것은 다음 삶이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것은 현재에서 삶, 현생에서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는 인과의 법칙이 싱싱하게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잊어버리시면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어긋나게 잘못 살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왜 사주팔자가 이렇게 더러운 사주팔자 같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전생의 삶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별짓도 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 있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까? 내가 왜 천을 기인을 내가 가졌을까? 여러 사람들이 왜 나를 도와줄까? 그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삶에서 여러분의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천회 명리학 이 강의에 여러분들께서 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모든 정성들 덕분에 제가 2000회의 명리학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